여기서 보신강에서 출발해갖고 광화문으로 해서 시청으로 해갖고 이렇게 다시 을지로로 해갖고 이게 행진이 있습니다. 아 근데 우리 저기 뭐야 인원이 300명이 넘어야 돼요. 제가 지금 300명이 넘으신 것 같은데 저 뭐야 우리 경찰에서는 자꾸 뭐 300명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거 접을 수도 없고 여기 의자 깔려 있는 게 지금 이게 260개입니다 지금 여기 의자 깔려 있는 게 300명 충분히 넘으면 돼 말이야 자꾸 안 된다고 그러네. 그리고 아 오늘의 저 행사의 그 주 목적이 행진입니다. 이 행진은 꼭 참여하셔야 됩니다. 우리 저 흰옷 입은 우리 쪽에 이게 우리가 상징입니다 지금. 그 앞에 쓰시고 또 뒤따라서 국민들이 나가고 우리 또 저 우리 청년감시단에서 군복 입으신 뭐 복장하신 분들이 같이 가니까 이 행진을 제대로 해야 우리가 오늘 마무리 행사를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빠지지 마시고 행진에 끝까지 참여해 주십시오. 단 조금 아프다 해도 오늘 하루만은 참고 걸어가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권이여 깨어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깨어나라. 진정 대한민국의 독립은 완성되었는가. 광활한 영토를 지배하고 호령했던 고구려의 드러픈 기상은 어디라고 하고 반도의 작은 서반에 갇혀 강대국의 눈치만 보고 있는가? 왜 우리가 누구를 위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전쟁의 공포 속에 빠져있다는 말인가? 불과 한 세기 전까지만 해도 남과 북은 따뜻한 가족이었고 형제이었으며 동포이었다. 누가 누구 때문에 무엇을 위해 내 형제, 내 가족, 내 민족에게 촛불을 겨뤄야 한단 말인가?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들이 남과 북을 전쟁의 공포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내 민족, 내 형제, 내 동포에게 촛불을 겨룰 수가 없다. 1950년 6월 25일 남과 북의 전쟁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가. 한 뿌리 조상을 섬기는 우리는 더 이상 고륙 상쟁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남북 통일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권이여 부활하라. 대한민국 민족의 혼이여 부활하라. 진정 이 나라의 정의와 양심 자존심은 바로 서 있는가. 나라를 팔아먹었던 친일 앞잡이들이 후손들이 정치, 사법, 경제, 교육,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 걸쳐 깊숙이 뿌리 내리고 대한민국을 제2의 식민지화시키고 있다. 이자들에게 대한민국은 무엇이고 민족은 무엇인가? 재물과 노동력을 착취하는 땅이고 착취해야 할 노예일 뿐이다. 목숨을 내버리고 나라를 되찾은 독립군의 후손들의 삶은 비참하고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 독립군을 토벌 했던 자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면 분명 이 나라는 정의와 양심, 자존심은 땅바닥에 가라앉아 진정한 독립은 완성되지 않은 것이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진짜 적이 누구인지 알고 그들을 먼저 몰아내야 합니다. 국민에게 월급 받고 국민에게 일하겠다고 국민에게 명예와 존경까지 받으면서도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고 부당한 공권력을 앞세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강탈하는 부정부패 세력, 적폐 세력이 우리의 주적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방만한 경영을 하여 수백조 원의 부채를 끌어안고도 하루에 삶이 힘들어한 국민의 따가운 눈초리는 외면한 채 성과급 자체에 빠져있는 공기업들도 부정부패 세력, 적폐 세력입니다. 재판의 독점권은 기소의 독점 권리를 이용해 정의를 상징하는 재판과 수사를 엉터리로 하고 범죄의 처벌과 분쟁의 승패를 돈과 권력에 팔아먹는 판사, 검사들이 부정패 세력, 적폐 세력입니다. 이들의 부정행위는 나라 전체를 비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정의도 없고 양심도 없고 진실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분간할 수 없도록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천륜도 무너지고 일륜도 무너졌습니다. 사람의 세상이 짐승의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좌우 진보 보수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를 가르고 찢으면 안됩니다. 정치 사상 이념의 목적으로 더 이상 이용당해서도 안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나쁜 것을 보라는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의 세상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국가의 재산, 국민의 세금을 갈취하며 국민을 가난의 고통으로 몰아가고 법을 돈에 팔아먹어 원칙과 상식, 양심을 무너뜨린 부정패 세력, 적폐 세력을 깡그리 몰아내야 합니다. 불의를 처단하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비정상, 비양심, 거짓과 잘못됨을 없애고 양심과 진실, 정의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아픔을 딛고 새롭게 태어나 남북 통일을 이루고 세계로 전진해야 할 숙명의 시간이 왔습니다. 절망의 시간을 벗어나 희망을 맞이할 운명이 온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향해 우뚝 설 날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평화롭게 해결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부딪혀 갈기갈기 찢겨지며 피와 상처를 동반하는 투쟁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갈등을 치유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합시다.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의 행복을 뺏어가는 부정부패 세력, 적폐 세력을 청산하는 데 하나가 됩시다. 사방 곳곳에서 국민을 착취하는 부정한 세력을 몰아내고 국민이 주인으로서 국민이 주권의 보장, 국민의 주권이 보장되고 국민으로서 보호받는 진정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남북 통일을 완성시키고 전쟁이 없는 나라,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사람의 세상, 세계 평화를 이루는데 대한민국이 앞장섭시다. 감사합니다.